그러면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어차피 이게 좀 중간 통역을 좀 요하는 자리라서 이번에 같이 협의를 하고 진행해준 최진대님께 좀 답변을 넘기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 전시 정보만 좀 전달해드리면요. 오늘 시작해서 8월 25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도자료 첫 페이지 보면 이제 영어 부제를 써놨듯이 평소에 아까 사진 찍을 때도 좀 느끼셨겠지만 쓸데없이 우리 진지함 그리고 무게 잡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트 있게 예술가적인 시각을 좀 발휘해서 평소에 하는 그런 사고가 왜 이렇게 진지하니 뭐 이런 식의 평안하게 우리 넋두리처럼 얘기하듯 그런 부분들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밑에 양쪽 그 청담동에는 호약스페이스 3층 그리고 삼청동에는 역시 그 2층에 직접 현장 드림을 하셨어요. 엊그제하고 그제 해서 현장 드림을 와서 직접 경매를 하고 물론 나중에 사라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도 웬지에라는 그런 문구를 같이 써놓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따가 좀 내려가서 보시면 좀 더 이분의 취향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하단에 보면은 그래서 써놨는데 한 네 줄 정도 좀 적어놨습니다. 우주의 종말 속에서도 유머를 찾을 수 있는 아티스트.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한 작품 중에 근본적인 질서와 주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의 삶이 지닌 특유의 이질감, 외로움 이런 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다. 또 어떤 국한된 재료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재료 그리고 어떤 장르에 또 속하지 않는 탈 장르 이런 부분들의 필립 그레이조만의 아주 독창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이번 전시 작품의 큰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요 문구에 좀 다음장에 적어놨듯이 한 40여 점 회화 작품, 스케치 드로잉 각 40여 점에서 총 80여 점을 성당동과 삼청동 양쪽에 세 군데 전시장에서 지금 전시 중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또 첫인상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화려한 이게 다이나믹한 이런 생존감이 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알뜻모르게 괴이라는 불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이 느낄 수 있는 다양성 이런 메시지들이 품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아마 또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제 내려오면은 청색 부분을 보면 여기 밑줄을 쳐놨는데 가운데 부분에 기억의 파편들, 과거의 순간순간, 지나간 순간순간들 이런 부분들을 재배치를 정말 즉흥적으로 재배치를 하면서 전혀 색다른 엉뚱한 이야기가 완성돼가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평소에 즐기고 있고 그 작업 방식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그때 현장의 기분을 좀 존중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오로지 해석은 관객한테 넘긴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 부분은 독일의 굉장히 중요한 미술관 중 하나인 본 미술관의 관장님이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서문을 써줬습니다. 평소에 교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희 대표의 말을 통해서 한번 전달받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 우리 그 한국에서도 여러 번 독일 작가를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50만에서 50대 100만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필립 프레스가 작가를 알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이 카탈로그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요. 이 카탈로그 속에 나온 그림들이 다 너무 순수하고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 한번 소개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한번 같이 일해보자고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고 이제 홍대에 특히 또 저희가 한국에 갤러리가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코리안 스페이스나 아이디 라운지와 함께 큰 공동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레징어 작가는 지금 만 50세세요. 72년생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동독 지역인 마운슈바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 도시가 옛날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못 사는 그런 서민적인 어떤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쪽에서 태어난 계기도 조금 그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드라마틱한 게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은 영국인이시고 아버님은 독일인이세요. 이제 어머님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쪽에 안 좋은 기억을 안고 영국을 떠나서 독일로 이민을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필립 그레징어의 아빠를 만나서 이제 정착을 하고 독일에서 살면서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그 영국이라는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림이라던가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그런 어떤 우울함이라던가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보고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가 또 어떤 케이스냐면 독일 제2차 세계대전을 참전을 하면서 전쟁에서 얻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셔서 평생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받은 어떤 우울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디프레션 그런 감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갖고 살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완전히 순탄하고 이 그린 도시는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그렇게 밝게 자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동독이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도 좀 어둡고 그 다음에 이제 19살, 19살 그때쯤 기억에 이제 총독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막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격변하는 독일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분은 굉장히 성향이 자유롭게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 되게 자유주의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이 사회가 국민에게 요구한 어떤 법률 질서 그다음에 강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두드러기 날 정도로 거부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약간 좌익 성향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자기들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진작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버지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사파를 그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국 그 글자를 접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글자 같은 어떤 비주얼한 그림적인 요소에 굉장히 매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얘기하는데 이제 올드보이 영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 자체보다 그 영화가 주는 어떤 한국적인 정서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졌다고 해요.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배경이 다 한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게 돼서 같은 걸 부탁을 합니다. Und ich war sehr großer Fan, ich weiß nicht, ob ich das sagen, Bum und Cha in Frankfurt, war sehr großer Fan. Und ich bin ein sehr großer Fußballfan. Deswegen. Und ja, einfach von Frankfurt. Und
System, aber es war natürlich auch neugierig, weil ich nur unsere beiden Länder, ne? Wir sind ja beide geteilt gewesen und deswegen bin ich ja gestern so jeden Wert gefahren, um mir das mal anzugucken, weil ich diese, weil ich bin ja auch 50, direkt auf 50 Kilometer von der Grenze aufgewachsen. Und ich fand es wahnsinnig interessant, so für mich nochmal so meine Jugend und Kindheit und die, so diese Ähnlichkeit der Stimmung, die Ähnlichkeit zwischen sozusagen so eine vergessene Zone. Das fand ich wahnsinnig für mich total interessant, manchmal so natürlich. Aber ich finde, da gibt es eine Verbundenheit, weil das so zwei Länder sind, die diesen Trauma der Teilung auch so lange schon. Und das fand ich für mich total interessant.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거는 한국에 와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그 분단의 역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 북경지대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북경적지대였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그 어두운 분위기라던가 이런 거를 어저께 싱가포르 가서 자기가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자란 그런 과거, 그런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게 어저께 다시 재현이 됐다고 참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하네요. Und was mir, ich komme ja selber aus einer großen Metropole und was mir als Gastes aufgefallen ist, in den Berlin sind die Leute ja wahnsinnig freundlich und hilfreich. In Berlin sind sie wahnsinnig aggressiv. Und ich, hier wohnen ja dreimal so viele Leute und trotzdem funktioniert es irgendwie, dass die Leute aufeinander Rücksicht nehmen. Das fand ich schon sehr beeindruckend. 그리고 지금 베를린에 사시는데 베를린이라는 도시니까 서울처럼 대도시, 물론 서울이 베를린에 대해서 3배 정도 크지만 그 대도시 사람들이 가진 어떤 터프하고 그 친절하고 그런 거를 베를린에서 되게 자주 느끼는데 서울 오니까 다들 너무 친절해서 자기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는 그런 거예요. 아, 그 음식도 너무 좋고. 아, 근데 라이더는 이렇게 하는 기억 막 내고. 그러니까 저는 뜬 totalen Neugier. Ich freue mich, dass ich tatsächlich noch mehr Zeit habe, um die Stadt kennenzulernen. 지금 7월까지 계시는데 그동안 뭐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그런 부분들을 좀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무슨 운전 대운전하는 자격증을 받았거나 그 자격증도 일부러 땄대요. 이게 때문에 이 제목 설명을 제목 마운틴 헤드라고 있는데. 네, 아, 펜드래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공탐험한 그 허팝에서 머슬리라고 있어요. 머슬리?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선장이었고 셰펠턴이라고 그 고공탐험을 주도한 사람은 셰펠턴이에요. 그 위키페디아 보시면 셰펠턴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어요. 탐험 대장 이름이 네, 셰펠턴. 셰펠턴. 자료에 나와 있어요. Nee, das wusste ich. Er wusste, ja, das war sein Captain. Das war sein Captain. Er war der Expeditionsleiter und plötzlich war der Captain. Und die sind wir dann losgefahren. Und die Jungs ist ja gesunken, weil das Eis ist zerfetzert. Und die beiden sind so viel losgefahren in diesem ganzen Eisboot. Tausende Kilometer, um die anderen zu retten. Also ist der Opfer dann. Und Shackleton hat dann sogar noch seine Handschuhe gesehen und hat selber mit ihr dran gegangen. Und ich finde, was ich an dieser Geschichte so toll finde, es geht darum, sich gegenseitig zu unterstützen. Und der Diebenspieler war ja das Fritz zu haben.